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요. 이렇게 더운 계절이 되면 매년 찾아오는 아주 반가운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바로 하카타 여름 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하카타역에 나와 있는데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서 하카타 여름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사는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행사였고요. 입장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이 현장감 같이 느끼고 싶어서 영상으로 그 기록 남겨봅니다. 일본의 모든 행사가 그럴 거예요. 많은 먹거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 맛있는 것들 먹으면서 많은 이벤트들을 몸소 경험하는 것이 이런 축제들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으로 넘어 같이 그 매력들 같이 한번 느껴보실게요. 사실 축제라는 것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도 있는 그런 행사다 보니까 이곳 행사장 외부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이나 그런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행사장 내부에서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메인 스테이지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맛있는 먹거리들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최 측에서 부채와 쿨시트를 준비를 해줬었는데요. 그러한 배려가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안에 어떠한 먹거리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노아 다이코라고 하는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한 큰 북을 연주하는 그룹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공유드린 이러한 공연 외에도 많은 아티스트들의 그러한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 이곳 후쿠오카에는요, 각각의 계절을 알려주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 세츠분이라는 축제와 그리고 늦은 봄에는 하카타 돈타쿠 미나토 마츠리라는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후쿠오카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라는 행사가 열리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공유드린 하카타 여름 축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후쿠오카시 히가시구에 위치한 하코차키궁의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겨울이 되면 우리에게도 꽤나 익숙한 일루미네이션 행사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번 이러한 축제들을 맞이할 때마다 아, 내가 지금 후쿠오카에서 이러한 계절을 맞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행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회장 중앙에 있는 축제용 가설 무대, 이것을 야구라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봉오돌이라는 행사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봉오돌이라는 것은요, 오봉에 추는 춤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오봉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오봉이라는 것은요, 일본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로 비유를 한다면 추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오봉이라는 일본의 명절은요, 달력을 보면은 쉬는 날짜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 등에서 휴일을 주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일본에서 귀성객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는 일본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시기에 일본에 여행을 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시기에는 굉장히 호텔비도 비싸고 항공권도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해서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 지나가고 얼른 선선하고 기분 좋은 가을이 왔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